소리 언니는 피, 형수도 빠 제이. 이 단톡방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사회물 먹고 책임감이 생긴 사람의 맞아, 너가 과일 먹으면 형태지. 안녕하세요. 저는 1기 최형준 박소리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1기 조혜인이고 저는 2기 조은정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MBTI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MBTI가 무슨 뜻인가요? 그거 모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고 16개 유형으로 사람을 이렇게 나누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링크로 그러면 이제 맞춰볼 시간이지. 네, 그렇죠. 이는 좀 사람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만날 때 에너지를 얻는 사람. 외향적인 사람들. 외향적인. I는 친구들 만나면 집에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 이제 은정이가 감으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언니는 E예요. 이에요. 형준 오빠는 솔직히 조금 애매해요. 좀 차분한 성격이긴 하지만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E라고 생각해. 둘 다 E라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N이랑 S인데 N이 직관이고 S가 감각이네. 현실주의? 난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소리 언니는 저랑 비슷한 구석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N이거든요. 소리 언니 N. 아, 나도 N이다. N 같습니다. 그리고 형준 오빠는 뭔가 따져먹을 것 같아. 소리랑 똑같네? 아, 소리 언니 수정해도 되나요? 수정할 기회를. 소리 언니는 S입니다. S고요. 근거가 있는 게 지금 귀걸이도 디테일이 너무 예쁘고 옷이랑 약간 색깔이 비슷한가요? 그 다음에 이제 T랑 F. 좀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느낌이고 F가 좀 관계를 중시하는? 소리 언니는 뭔가 F 같아. F. 나도 위로해주는 스타일. 아, 근데 오빠도 위로해줄 것 같아. 이거 근데 지금 여러분 티를 나쁜 것처럼 몰아가는 듯이 티예요. 그리고 마지막 피랑 제이. 제이가 계획적이고요. 피가 즉흥적이에요. 소리 언니는 피, 형수 오빠는 제이예요. 이 단톡방에서로 그 말할 수 있어. 왜? 오. 형수 오빠는 어젯밤에 저한테 언제 맞춤이 잘 되고 있어. 전 사실 잤거든요. 소리 언니는 이제 나. 이야기를 잘 안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은정이가 지금까지 초이스한 결과로는 소리는 E, S, F, P, 형준이는 E, N, F, J. 여러분의 결과를 알려주세요. 저 먼저 공개할게요. 저는 하나 빼고 다 맞았어요. ESFP가 아니라 ISFP. 아, 진짜요? 네. 생각보다. 난 알고 있었지. 난 알고 있었어. 저 맨날 자기 언니랑 놀아. 맨날 자기 언니랑 놀아. 아, 맞아. 형준이는? 나 하나 빼고 다 나왔어. ENFP? ENFP. 왜? 저랑 똑같아요. 아, 똑같다고? 우와. 근데 오빠랑 저랑 느낌이 너무 다르지 않아요? 사회물 먹고 책임감이 생긴 사람의 맞아, 너가 과일 먹으면 형태지. 그럼 이제 드디어 지능지수 순위를 IQ의 유형별 평균 점수 및 순위를 어딘가 대학의 어딘가 논문에서 긁어온 정보입니다. 신빙성이 없다는 소리니까 제대로 들으시고요. 오케이. 소리가 ISFP였죠. 네, ISFP. 16개 유형 중에 지능지수가 높을 것 같아요? 낮을 것 같아요? 사실 높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정답. 16개 유형 중 12등입니다. 아, 누가네? 형준이는? 저는 높은 편 아닐 것 같아요. 한 중하 정도. 6등입니다. 어, 진짜요? 6등입니다. 어, 진짜요? 그런데 지능지수와 또 다른 성취 성적의 평균 순위가 있어요. 저 12등보다는 높을 것 같아요. 안 되겠습니다. 13등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을 장식한 평균 소득. 아, 소리의 평균 소득은? 아, 그래요, 소득. 그만해야 될까? 여기서 하지 말까? 아, 그럼 계속해보세요. 계속해보세요. 45등이에요. 괜찮아. 돈이 다는 아니니까. 맞아. 돈이 다는 아니니까. 즐기는 삶이 되지. 저는 풍류를 즐기면서 살고. 그럼. 형준이의 성취미 성적 순위. 9등입니다. 9등? 무난하네. 아, 좋겠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적이고 티 없이 맑은 순수한 존재. 티 없이 맑은? 티 없이 맑은? 대신에 직장이 쳇바퀴 같다고 느끼면서 사직서 쓸지 말지
평생 사춘기. 평생 TV. 그리고 오빠 약간 아이 같은 면이 있는 거죠. 지금 은정이가 너무 말이 심해서 못 읽고 있으니까 질러줄게. 나 대고 빽거리는 애새끼 같아. 나 대고 빽거리는 애새끼 같아. 집단에는 자기 내면이 성숙하고 어둡다고 생각하고 지 혼자 별것도 아닌 걸로 중2병에 걸린 느낌. 그리고 이제 제가 드디어 형준이의 평균 소득 순위를 몇 등으로 예측하세요? 궁금해. 이하입니다. 그래서 10등에 당당하게 올렸습니다. 옆에서 같이 듣고 있는 정이 참고로 저는 1등입니다. 저 완전 사업가네요. 여러분 오늘 MBTI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재밌으셨나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진짜 너무 재밌는데 저의 그 뼛속까지 까발려진 느낌. 아~ 이제 관중으로 가는 거.